솔루션 시작에 앞서 설채연 전문가가 먼저 향한 곳은 다섯 마리 중 녀석들이 버려지고 복순복돌이 남매가 태어난 현재는 재개발 지역이 된 마을인데요. 그리고 두 달간 보호자한테 도망다니며 복순이 혼자 지내왔던 가족의 옛집. 이 상태로 40일을 지났다는 거예요? 이 상태로? 부서지기 전이 아니라? 그러면 복순이는 이거 부서지는 것도 공사장 현장 관계자들이 와서 이거 부수는 것도 다 봤겠네? 가뜩이나 소심하고 불안이 엄청나게 많은 아이가? 아, 내가 있었어도 너무 무서웠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람을 더 못 믿지,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가족분들도 못 데리고 간 그런 사정이 있었던 거잖아요. 얘가 잡히지도 않고 또 사실 좀 뭐 유기견이 생기는 이유가 되게 많아요. 뭐 아파트에서 그냥 내가 질려서 버리는 사람들도 많지만 최근에는 재건축 재개발 이후에 그냥 버리고 가는 아이들. 그래서 아마 요 주변에 돌아다녀 보면 분명히 무리지어 다니는 유기견들이 있을 거예요. 버려져서 자기네들끼리 의지하면서. 마음이 안 좋네요. 설쌤의 말대로 마을에선 유기견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 있어. 온다 온다 온다. 봐봐, 이렇게 있잖아 애들. 어, 이뻐라. 사람 손 탄 애들이야 얘는 100%. 애기 같은데? 안녕. 아니, 어떡하지? 알았어, 알았어. 쟤 근데 뭘 차고 있는 거야, 저기다? 뭘, 저게 뭘까? 기저귀인가? 아, 근데 기저귀를 할 리가 없는데? 일로 와봐. 이쁜, 일로 와봐. 자, 자. 너 그 수술한 거야, 뭐야? 어? 아니, 잡을 수가 없으니 이걸. 잡는 건 싫어, 어? 아이고. 어, 얘 보호자 있어요? 제 주인 있는 강아지예요? 아니, 제 주인 없어요. 없죠? 금방 제가 지금 새끼거든요. 올 되게 추울 때 1월 달에. 그렇죠. 예, 그 엄마가 지금 도망가 버리고 없네. 엄마는 배는 왜 저렇게 뭐 이렇게 감겨져 있어요? 일단 한 4, 5일 됐어요. 저 중소화 수술했어요. 그래, 다행이네. 왜 수술을 한 것 같아서 이걸 풀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는데 4, 5일 전에 했으면. 아이고. 누가, 관리는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그냥 아파트 분하고 저하고 여러 사람들이. 없어요. 좋으시다. 주인이 없어서 제발 좋은 분들이 계시면 쟤들을 좀 입양을 해 가셨으면 좋겠는데. 그러게. 곧 이거 지금 하거든요. 철거 이거. 여기 다? 매립하거든요. 지금 6월 달부터. 다행히 지금은 인근에 사는 주민분들이 오며 가며 새끼들을 돌봐주고 있지만 재개발이 시작되는 6월이면 또 어딘가로 쫓겨나야 하는 상황. 얘 성격 좋아서 어디 입양 가면 금방 적응 잘할 것 같은데.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유기견들이 그냥 질려서 버려지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버려진 유기견들 진짜 많아. 도시 밖에서 아니면 도시 안에서도 재개발 지역에서 하고 좀 이게 6월 달에 여기가 다 없어진대요. 이 공간조차도 이제 공사 들어가서 부산에 사시는 분들 좀 관심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씨, 아씨, 데리고 가고 싶게. 녀석들의 가족이 되어주실 분들 저희 새나기로 연락 부탁드려요. 복순이와 네 마리의 반려견들도 지금의 보호자를 만나지 못했다면 재개발 지역을 떠돌며 살아가고 있었을 텐데요. 한때는 누군가의 사랑스러운 반려견이었지만 재개발로 이사를 가면서 버려지게 된 녀석들. 그나마 어머님을 만나 참 다행이었죠. 도시 개발과 함께. 네, 도시 개발 때문에 다 버려지네요. 버려진 아이들. 근데 사실 아버님한테 뭐 이렇게 여쭤보고 하시는지 아니면 아버님도 이렇게 동의를 하고
어머님이 이렇게 애들을 다 데리고 오시는지. 처음에 누나한테 올 때 동의 안 해. 동의 안 했어. 그때는 보성탕도 먹고 그랬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한 몇 년 지나고 이제 한방 자세 풍기시죠. 지금은 어떠세요, 아버님? 애들 어떠세요? 예, 없을 때 지금 뭐 서울 가고 없을 땐 내가 아침저녁 밥을 줬지. 그래도 다른 아들은 잘 따라오는데 저 아저씨는 안 따라. 항상 밥을 먹고 밖은 나는 밥만 먹고 엄마. 복순아 이리 와. 복순아. 함께 지낸 3년 동안 큰 소리 한번 낸 적이 없었는데 보호자를 피하는 건 물론 근처에만 가도 대소변을 지릴 정도로 문제는 심각했습니다. 복순아 저 똥 쌌죠? 금방 똥. 저기. 순간적으로 싸기 때문에. 설사 네. 우리 복순이가 왜 이러는 건가요? 저렇게 불안할 때 똥이나 오줌을 싸는 것도 자신도 모르게 괄약근이 풀려버리는 거죠. 공황 상태가 저런 걸 말하는 거예요. 아마 지금 복순이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고요. 우리 사람들이 공황 상태가 왔을 때처럼 머릿속엔 아무 생각이 안 들고 막 숨이 막히는 것 같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몰라서 막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계속 그러는 상황. 그러니까 복순이는 불안장애로 인한 공황장애가 있어요. 사람도 이런 걸 유전적으로 타고나는 사람도 있고 트라우마로 인해서 아니면 스트레스로 인해서 가지게 되는 사람들도 있는데 분명히 태어나서부터 얼굴을 보고 친해졌는데 사람의 손길을 이렇게 무서워한다? 그러게요. 남도 아니고 참 이상하죠? 복순아, 자. 자, 이거 먹어. 다만 복순이가 태어날 무렵 딸의 암투병으로 힘들고 정신이 없던 와중이라 잘 돌봐주진 못했다는데요. 저 사람을 점점점 멀리하면서부터 제가 이렇게 공을 못 들였지 시간이 없어서. 복순이가 태어나고 얼마 안 있어서 딸이 아프는 바람에 복순이를 쓰다듬고 스킨십을 못해줬어요. 어머님이 계속 이 병간호를 위해서 서울에 네. 자주... 자주가 아니고 거의 서울에 있고 부산에는 한 달에 두 번 정도 내려와서 뭐 길게는 2박 3일, 짧게는 1박 2일 그렇게 있다 갔기 때문에 복순이 개인적으로 안고 어떻게 막 사람하고 이게 교감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거의 없었어요. 사실은 지금 딸이 사망한 지도 얼마 안 되고 이럴 처지가 사실 못 되거든요. 진짜 아는 사람이 보면 저 욕할 수도 있는데 방송까지는 하고 근데 복순이를 보면 하루가 저렇게 불안해하고 주인 앞에서 그냥 생똥을 싸고 도망을 다니고 오줌을 싸면서 도망을 다니는 거를 그냥 하루가 더 마음이 제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머님 마음 이해가 네. 돼요. 그러니까 어머니 뭐 사실 사람이 오히려 미안하신 거죠? 복순이한테 그죠? 엄청 미안하죠. 제가 같이 정상적으로 같이 지냈더라면 제가 절대 그렇지 않았을 텐데 예. 라고 하다 보니까 따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수습이 되고 나자마자 바로 이제 복순이에게 신경이 좀 쓰이시는 거잖아요. 다른 자식한테. 많이 쓰이죠. 네. 정말 함께 지낸 시간이 부족해서일까요? 철거날이 다가와 이사를 가야 하는데도 연신 도망다니며 애를 태운 녀석. 결국 그대로 두고 가는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공사 중에도 빈집에 꿈쩍 않고 그대로 있었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복순이가 그 집에 혼자 있는데 네. 그 공사를 하는 과정에 문도 떼버렸었다면서요. 그 인부분들이. 그런데도 얘가 네. 나가지 않았다. 안 나가요. 겁이 그러니까 많았어. 너무 불안한 거야. 어떻게 문이 열려 있는데 네. 그 무서운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우리 집에 나는 집에 있을 거야. 도망 다녀도 집에 있을 거야. 뭔가 공사는 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도 못 나가고. 그리고 얘들 같이 있을 때도 간혹 바람이 센 날 대문이 자동으로 열린 날도 있었거든요. 그럼 얘들 나가서 막 온 사방 돌아다니다가 오는데 쟤는 아예 안 나가. 보호자를 피해 친구들 뒷공무니에 숨는 복순이. 그나마 다행인 건 다른 개들과는 잘 지낸다는 건데요. 가족이 있는 아래층에는 얼씬도 않는 녀석이 친구들을 따라서는 곧잘 내려오곤 합니다. 복순이가 막 이렇게 도망 다니면서도 이 아이들 뒤로는 안 떠나잖아요. 네. 무리 속에 탁. 네. 예. 지금 복순이가 이 세상에서 믿을 수 있는 거는 제가 봤을 땐 2층 공간이랑 네.
그리고 얘네들이에요. 네. 그 둘 중에 더 중요한 걸 따지자면 얘네들이에요. 맞아요. 봤더니 1층은 그렇게 안전한 공간이라고 생각 안 해요. 안 해요. 그럼에도 얘네들이 내려오니까 혼자 있기 싫어서 나도 이 무리에 속하고 싶어서 네. 따라 내려오는 거죠. 맞아요. 제가 쟤를 붙들어 왔을 때 그 당시에 비가 와가지고 그 약을 먹고 비실거려서 붙들어 왔는데 3층에 올려놓고 얘들한테 이제 풀어놓으니까 그 정신이 없는 와중에서도 얘 하나하나를 다 뽀뽀를 하고 다니더라고. 너무 좋았어. 예, 너무 좋았어. 그러니까 예, 뽀뽀를 사실 하고 다니고 얘들도 반겨주고. 친구들과 있을 때만큼은 여느 강아지들처럼 장난도 먼저 치고 편안해 보이는 복순이. 하지만 산책 시간이 되면 복순이는 혼자가 됩니다. 바깥 구경을 할 수 있는 건 이 옥상이 전부인 복순이. 보호자와 함께 산책을 해본 적이 없는데요. 언제쯤 복순이는 마음을 열어줄까요? 위로하려 하지 않는 그대 모습이 나에게 큰 위로였다. 나의 어제야 그대가 있고 나의 할 바를 몰라. 아, 저기 있었구나. 그래서 똥을 싸놨더라 거기 그날. 저기 한 시간 반 있었어요. 아, 혼자서? 맞다. 털도 수하게 빠져가 있고. 친구들을 기다리는 걸까요? 두려움에 떨면서도. 혼자서는 잘 다니지도 않은 계단에서 복순이는 꼼짝 않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왜 계단에 있었을까요? 나는 방에 있을 줄 알았는데 2층 방에. 따라가고는 싶어. 하지만 너무 불안해. 근데 또 1층은 무서워. 내가 안전한 곳은 2층밖에 없어. 그러니까 중간에 딱 있는 거죠. 가장 빨리 들어왔을 때 들어오는 걸 알 수 있는 상황. 하지만 1층은 아직 내가 막 마음이 편안하진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기서 기다리는 거예요. 저기서 가장 앞에서 마중 나갈 수 있는 곳에서. 친구들이 산책을 마치고 오자 다시 활기를 되찾은 복순이. 하지만 녀석을 위해서라도 이대로 둘 순 없는데요. 산책 갔다 오면 저렇게 좋아하는 하더라고. 너무 좋아한다. 냄새 맡고 막. 근데 지금 복순이는 첫 시작이 안 돼요. 그냥 이 세상이 무서워. 그나마 이제 이 집, 내가 사는 곳과 이 아이들 빼고는 모든 게 다 무서운 아이라서 약물의 도움이 없이는 시작이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약만 갖고는 절대 안 되는 스타일이에요, 복순이가. 그래서 정말 어려워요. 약을 먹어서 불안을 낮춰주고 나서 우리가 노력을 해줘야지만 마음을 열 수 있는 아이예요. 이 아이들에 대한 믿음과 의지하는 마음을 어느 정도는 어머님한테 옮겨올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복순이 단독으로 교육을 하고 어머님과 복순이의 단 둘의 시간을 좀 가져야 돼요. 네. 복순이를 위한 솔루션 지금 시작해볼까요?